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 개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태까지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젖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까지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결심이 아니고 작심입니다.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간 국정운영과 국회 발목을 잡는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 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 역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국회가 위법 탈법 상황에서 벗어나고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정말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당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안건 조정 신청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로 끝내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